나는 사실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아. 아니, 사실 믿고 싶지 않은 게 정확하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잖아. 그런데 확실히 무당이니 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야.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신기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 올리시기 전에 나를 갖게 되셔서 월세방으로 시작을 했고, 내가 아마 7살 때쯤 그때 결혼식을 올리셨던 걸 기억해. 그때 결혼식에서 난 부모님 결혼식을 못 보고 어린이방 같은 데서 따로 놀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땐 몰랐지만 생각해보면 결혼식장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돌아다닌 것도 좀 이상하지. 그때가 아마 91년도쯤 됐던 것 같아. 사건은 그 결혼식 이후에 일어났어.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그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거든. 나도 기억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아버님이 기침을 좀 많이 하셨고, 한 번은 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다가 피를 토하신 것도 본 적이 있지. 그땐 워낙 어려서 그게 심각한지도 몰랐는데,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폐결핵이었다고 하더라고. 지금이야 결핵은 잘 걸리지도 않고 또 치료도 쉽지만, 그때만 해도 결핵의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차도가 없어서 어머니는 발만 동동 굴렀었지. 집도 가난했으니까 병원비 걱정도 만만치가 않으셨을 거야.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제천 쪽에 사시는 분인데, 제천에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셨다나 봐. 그래서 그 무당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이 대뜸 말하기를, 태백 닭을 남의 닭을 써서 그렇다. 할아버지께서 그걸로 노하셨어. 무슨 말인고 하니, 부모님께서 결혼식 날 폐백에 쓰일 닭이 있었는데, 우리 앞 회차에 결혼식 올린 사람들이 실수로 닭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께 사정을 해서 그 닭을 좀 쓰면 안 되겠냐 사정을 해왔고, 부모님들이야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 닭을 건네주고 다른 닭을 구해서 썼다고 그리 말씀하시더라고. 물론 외할머니가 무당한테 그런 얘긴 전혀 안 하셨지. 아니, 그걸 얘기나 하셨겠어? 그게 원인이라고 짐작이나 하셨겠냐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노하셨다고 한 것 같아. 사실 친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느 쪽 할아버님인진 잘 기억이 안 나. 여튼 그래서 구슬해야 한다는데 무려 300만원. 300만원이 지금이야 핸드폰 한 콜이면 대출해주는 금액이라지만, 그 당시 3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지. 그때 내 기억에 쌍쌍바를 50원에 샀던 게 기억이 난다. 우리는 단칸방에 살 만큼 가난했거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그래도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외할머니 쌈짓돈 털어서 내줄 것이니까 제천으로 오라고 하셨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한숨부터 푹 쉬셨대. 돈이야 다행히 해결이 되지만, 아버지가 워낙에 고집이 세시고 지금도 그렇지만 무당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안 믿으셨거든.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말이야. 그 당시에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제천까지 가서 구슬받을 양반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데 신기한 건 어머니께서 구슬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만 드렸는데 손손히 그런 말 하셨다는 거야.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뭔가 바뀌는 건지 어떤 예감이라도 있으셨던 모양인 건지. 이야기가 길어져서 지루하겠다. 결국 결론만 말하면, 아버님은 제천까지 가셔서 구슬 받으셨고, 말도 안 되겠지만 건강을 회복하셔서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히 잘 계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고 믿게 되었어.